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에서 네. 신작이 나왔습니다. 네. 마코 시리즈 M1 하이 피델리티 모듈레이션 머신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 마코 시리즈의 신모델 M1은 6개의 맞춤형 스튜디오 그레이드 프로그램을 탑재한 강력한 다기능 모듈레이션 머신입니다. 각 프로그램에는 사운드 튜닝을 위한 다양한 옵션이 있고요.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9개의 내장 프리셋을 갖추고 있으며 네. 완성된 사운드를 프리셋에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실험적인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을 위해 M1에는 로파이 노브가 있어 모든 프로그램에 다양한 로파이 매개 변수를 믹싱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사운드에 미묘한 움직임과 텍스처를 더하거나 변칙적인 패닝을 갖춘 트레몰로 사운드와 소용돌이 치는 듯한 느낌의 코러스 사운드로 연주자가 원하는 어떠한 사운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M1 하이 피델리티 모듈레이션 머신을 사용하여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의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 이 6개의 맞춤형 스튜디오 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이 코러스, 페이저, 트레몰로, 비브라토, 로터리 및 필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코러스는 즉시 80년대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트라이 코러스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요. 페이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한 클래식 70 페이저 사운드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였다라고 합니다. 트레몰로는 벨, 휘슬, 체리온탑 세 개의 알고리즘으로 에뮬레이션된 트레몰로고요. 비브라토는 60년대를 연상시키는 디튠, 워블리, 빈티지 사운드의 비브라토입니다. 로터리는 레슬리 스피커의 전통적인 사운드를 제공하고요. 필터는 변조된 다양한 필터를 사용하여 신호의 톤 쉐이핑 무브먼트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마코 시리즈의 외관의 이 컨트롤 노브와 동일한 네. 개수의 노브 그리고 이 스위치 구성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월러스 오디오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이엔드 시리즈죠. 마코 시리즈. 예, 이제 모듈레이션 쪽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퍼즐이 다 맞춰졌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M1은 프리셋을 저장하기 위한 3개의 뱅크를 제공하며 각각의 뱅크에서는 3개의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어서 미디 없이도 총 9개의 프리셋을 온 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뱅크에 저장된 3개의 프리셋은 순서대로 레드, 그린, 블루, LED 컬러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역시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D1이나 R1, 이 AC-S1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저희가 오늘 6개의 프로그램을 간단히 들어보는 정도로 네.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 사운드가 좋습니다. 우선은 코러스 먼저 오, 굉장히 공간계도 같이 그죠? 아우, 소리가 되게 이쁘게 도네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총 씨가 오셨을 때 저랑 병원 쌤이 저기 이븐타이드에서 나온 트리세라 코러스를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80년대를 대표하는 이 트라이 코러스 사운드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인데 그 사운드를 이식을 해서 또 멋진 사운드를 월러스만의 스타일로 재현을 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저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마코 시리즈가 그렇지만 역시나 이 M1 역시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양질의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트레몰로. 네.
마크 시리즈의 D1 아론도 그랬지만 전설적인 이 사운드를 담고 있는데 그 사운드가 또 굉장히 현대적인 네. 느낌으로 재해석돼가지고 굉장히 높은 해상도와 그리고 사용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네요. 5! 네. 바이브 많이 쓰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죠? 그 레트로한 사운드 유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네.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됩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기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로터리. 네. 와, 이건 진짜 레트로, 완전 레트로네요. 이거. 저희가 이 모노로 지금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입체감 있는 그죠? 사운드가 혹시 괜찮으시면은 리버브 정도만 한번 묻혀서 사운드를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사운드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필터입니다. 엄청 레트로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6개의 프로그램 사운드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세팅에 맞춰서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6개로 끝이 아니라 노브들을 같이 로파이 노브라든지 디튠 노브, 트윙 노브를 같이 돌려서 사운드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 모듈레이션에 관련된 사운드는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이 종합선물 세트 같은 그렇습니다. 이펙터다. 게다가 이 월러스 오디오 그 중에서도 마코 시리즈의 이 높은 완성도가 잘 또 묻어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연주자들, 모듈레이션 페달을 하나쯤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다양한 모듈레이션 페달들을 사모으기 시작하면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했을 때 이 시네스티샤라든지 아니면 요런 마코 시리즈의 M1 같은 거를 하나를 장만을 하시면 뭐 요걸 하나로 끝나는 그렇습니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조작도 편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사운드를 이제 저장을 해서 무대 위로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고 저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로파이 노브가 있어서 돌리면 시간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M1 하이 피델리티 모듈레이션 머신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거는 뭐 쓰기에 따라 당연히 이제 뭐 달라지겠지만 저는 좀
확실히 좀 레트로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쓰면 좀더 좋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굉장히 이 제품에 정말 요만큼의 맞아요, 맞아요. 이 겉핥기식으로 좀 사운드를 들려드린 감이 있지만 나중에 뭐 저희가 뭐 톤앤테크 할 때도 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들려주는 이 기조 자체가 굉장히 좀 감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아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시네스티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븐타이드에서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굵직굵직한 느낌이 많이 나고 그 어쨌든 그 디지털 사운드 그리고 혹은 뭐 렉 사운드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느껴진다면 여기는 정말 많은 아날로그 페달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듈레이션을 선택하는 연주자의 입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요즘 트렌드를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딱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해줬고요. 은총 씨 먼저 이 M1 하이 피델리티 모듈레이션 머신에 대한 한 주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레트로 감성 종합 선물 세트 그렇게 드릴게요. 네, 뭐 하여튼 이거는 사시면은 지금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적인 음악에 있어서 많은 소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이펙터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코 시리즈의 퍼즐이 완성됐다. 이 다양한 종류의 마코 시리즈가 출시가 됐는데 나올 때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 모듈레이션 머신이 출시가 되면서 이 모든 퍼즐이 완성이 됐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8.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조금 후하게 점수를 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은총 씨도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 로우파이 노브가 있어서 정말 시대를 넘나드는 그렇습니다. 느낌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월러스는 월러스였고 마크는 마크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